Do you think Korean is difficult? Korean is the easiest language to learn in the world. It's called language. Let's learn Korean together. Korean Click will help you. Korean Click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떼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음, 모음, 그리고 쌍 자음까지 연습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따로따로 만났던 것을 합쳐서 단어를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가장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연습할 건데 오늘은 바로 3강이고요. 우리가 함께 문제풀이 게임하는 이런 것은요. 여기 게임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이 누르시면은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리 이제 시간 관계상 띄워놨고요. 예,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나서 함께 게임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이 3강 아랫부분에 보시면은요. 글자를 완성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글자를 완성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단어, 이제 이 자음, 그리고 모음, 얘네들을 합쳐주는 거예요. 한글은 여러분들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음과 모음을 합쳐주면 그 가장 기초적인 예, 단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오른쪽에는 아, 어, 오, 우 이렇게 모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기역과 아가 합쳐져서 가, 가, 가가 됩니다. 자, 니은과 어가 합쳐져서 너, 너, 너가 되고요. 그리고 디귿과 오가 합쳐져서 도, 도, 리을과 우가 합쳐져서 루, 루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니은에서 아가 합쳐지면 나가 되고요. 디귿과 아가 합쳐지면 다, 리을과 아가 합쳐지면 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가지고 합쳐지는 연습, 그러기 위해서는 자음, 모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 아라는 모음, 이 아라는 모음을 각각 위에 있는 자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었을 때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자, 기역을 넣었을 때는요. 가, 니은을 넣었을 때는 나, 디귿을 넣었을 때는 다, 리을을 넣었을 때는 라, 미음을 넣었을 때는 마, 비읍을 넣었을 때는 바, 시옷을 넣었을 때는 사, 이응을 넣었을 때는 아, 지읒을 넣었을 땐 자, 치읒을 넣었을 땐 차, 키읔을 넣었을 땐 카, 티읕을 넣었을 땐 타, 피읍을 넣었을 땐 파, 이응을 넣었을 땐 하. 여러분들이 여기 연습할 때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카, 타, 파, 하. 이 키읔, 티귿, 피읍, 히읍 했을 때 특히 티귿, 피읍 이 두 가지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타, 티귿, 타, 피읍, 파. 파, 히읍, 하, 히읍은 하, 타, 파, 하. 자,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여기까지 되실까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자, 그 다음에 아, 자, 차, 가, 타, 파, 하. 한 번 더 해볼까요?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빠르게 읽어볼게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한 번 더 해볼까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자,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아에다가 자음들을 넣었을 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음을 이 아 말고 이번에는 어를 넣어볼게요. 어에다가 자음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희음까지 넣는 거 여러분들 같이 함께 볼게요. 자, 처음엔 거, 거, 너, 너, 더, 더, 러, 러, 머, 머, 버, 버, 서, 서. 미음하고 비읍하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머, 버, 머, 버. 구분되시나요? 머, 버, 머, 버. 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볼게요. 어, 저, 처, 커, 터, 퍼, 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어, 저, 처, 커, 터, 퍼, 허.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음과 자음을 합쳤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 아를 냈고 두 번째는 어를 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모음을 이 외에도 배운 모음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이 단어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가장 기초 중의 기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운 것을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 처음부터 볼 때 잘 들어보세요. 글씨는 처음에 쓰여져 있어요. 파, 파, 파는 밑에서 어딜까요? 파. 자, 얘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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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 라는 라. 라. 카. 카. 자, 카는요. 카. 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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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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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사는 이 끝에, 이 끝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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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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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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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차, 자.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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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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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 이번엔 나, 나. 나, 나, 나. 예, 처음에 게임에서는요 글씨도 쓰여져 있고요 듣는 거 연습할 수도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글씨가 없죠. 글씨가 없기 때문에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단어와 함께 맞춰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준비됐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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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어디 있을까요? 네, 카. 여기 있습니다. 카, 카, 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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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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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나, 나, 들으셨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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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 들으셨어요? 바, 바, 바는 어디 있을까요? 네, 바. 여기 있습니다. 바, 마, 바, 마, 바, 마,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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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여기 있고요. 가, 가,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가, 가, 자, 가, 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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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타, 아, 아, 들으셨어요? 아, 아, 아는, 아, 자, 여기 끝에 있고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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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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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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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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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하. 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음과 모음을 만나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예, 여기 잘 듣고 여기 맞는 부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 가. 자, 밑에가 가. 위에는 갸. 갸. 예.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가. 가. 가는 어디라고요? 네, 여기 있고요. 위에 건 갸. 갸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맞췄고요. 그 다음 문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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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 거는 니라고 합니다. 이가, 니음과 이가 만나서 니. 위에는 나. 나. 다음은 보세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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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건 자. 자. 야에다가 디귿이 만나서 자. 이 밑에 거는 디귿과 아가 만나서 다. 다, 다, 자.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계속 듣고 차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라, 라, 라. 둘 중에 어느 걸까요? 라, 위에 거죠. 밑에 거는 얄, 얄. 야에다가 리을이 만나서 리알이라고 읽습니다. 여기서는 맞는 건 라라고요. 마. 마. 들으셨어요? 마. 잘 못 들으셨을 때는 위에를 눌러주시면 마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맞는 것은 이 밑에 마고요. 위에 거는 야에다가 미음이 만나서 얌. 얌. 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들리는 거는요. 마, 해당하는 것은 아래 겁니다. 바. 바, 들으셨죠? 바. 자, 어느 걸까요? 둘 중에. 바. 네, 맞습니다. 위에 거고요. 밑에 거는 비. 이와 만나서 비라고 읽습니다. 바, 바가 맞고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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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에 어느 걸까요? 네, 맞아요. 아래 겁니다. 사, 사.
위에는 어떻게 읽을까요? 샤, 샤. 야와 만나서 샤, 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샤, 사. 처음 들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샤, 사. 자, 맞는 것은 아래 거고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아, 아. 자, 어느 거요? 네, 아래 거죠. 아, 위에 거는 이응 받침이 생겨서 앙, 아에 이응이 되면 앙, 앙이 됩니다. 여기에 맞는 것은 아, 아, 아에 아가 맞고요. 자, 다음 보면 자, 자, 자. 자, 어느 게 맞을까요? 네, 위에 거죠. 자, 밑에 거는 야가 만나서 자, 자, 자가 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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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꼭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차, 차.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차, 차. 자, 위에, 아래, 어느 거요? 그쵸, 위에 겁니다. 차, 차. 밑에 건 차, 차. 아, 야, 차, 차. 자,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다음 거.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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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건 캬. 캬. 카. 카. 자, 아, 이, 아, 야. 이게 쌍, 이게 키읔이 만나서, 키읔과 만나서 카. 캬가 됩니다. 카. 캬. 카, 캬. 아시겠죠?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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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네, 이게 타죠. 타. 그리고 밑에 건 캬, 캬가 됩니다. 네,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타, 캬. 꼭 기억하세요. 파, 파. 파, 파. 이건 피라고 읽습니다. 피, 파. 하, 하. 자, 어느 거요? 그쵸, 아래 겁니다. 하. 위에 거는요, 혀가 되고요. 꼭 기억해 주세요. 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어와 이 단어 중에서 자음과 모음, 이 단어 연습을 오늘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가지고 자음, 모음 둘이 합쳐져서 단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연습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